이제 원더풀 월드를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, 딱히 뭐 변신이라고 저는 막 받아들이고 했던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이 원더풀 월드의 대본을 봤을 때 선율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한번 그걸 잘 표현해보고 싶었고,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, 네, 선율이로서 그냥 집중을 해서 잘 표현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잠깐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, 약간 그동안의 어떤 스윗한 이미지가 아닌 거칠고 다크한 그런 매력을 선보이시잖아요. 감정적으로 말고 뭔가 외적으로도 그 캐릭터에 맞게 변화를 주시려고 한 부분이 있을까요? 일단 아무래도 거친 삶을 스스로 선택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뭐 겉으로는 뭐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했기도 했고, 옷이나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도 조금 그냥 정돈되지 않은 듯한 그냥 툭 이런 느낌에서 수정도 많이 안 보는 게 더 선율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, 약간 좀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진짜 선율이가 진짜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했을 법한 스타일링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기도 했고, 좀 더 툭 이런 툭한 느낌의 무심하게 네, 네, 그런 신경 안 쓴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잘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뭔가 차은우님의 날것의 매력을 또 마음껏 느껴볼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.